너무 걱정하지 마셔. 진화어서와 개구리 타령을 해서 반갑내를 해서 환영해 줍시다. 응. 결석했던 몇 분의 의원님들이 나오신 게로 반갑내 시작. 반갑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늘에서 떨어져 간다 땅에서 불꽃 솟았나 하운이 딱히 복 던지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어리기 거거거거기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개구리 타령이에요? 개구리 타령. 어, 개구리 타령 중에 많은 곡 중에 하나요. 타령 재밌어. 그러면은 요놈을 하나를 지금 후드락뚝딱 배워. 너무 좋네. 왜냐면 어디 가서 저기 봐 축하송으로 불러도 좋고 또 결석자들 환영할 때 다시 불러줘도 좋고 이게 좋아. 야, 너 왜 결석에 싸우는 것보다 반가 결석했으니까 반갑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하면은 따뜻하고 좋잖아. 결석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38조 개구리 타령. 38조 개구리 타령 중에 자 배웁시다.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그렇죠. 눈 사이로 눈 속으로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잖아요. 눈이 저기 겨울에 눈이 막 쌓였어. 쌓여 있는데 눈은 있지만 그 눈 사이로 눈 속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춘풍이고 훈풍이야. 봄 바람은 훈풍이잖아요. 근데 그 눈을 눈 속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따뜻한 훈풍이 불어와. 그러면서 봄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바람이. 그게 설리춘풍이 반가운 거야. 뭐니 뭐가 반갑네 뭐가 반갑네. 가난하던 시절에 옛날에 그 눈 사이로 눈 속으로 불어오는 그 춘풍보다 더 반가운 게 어디 있어. 그것이 결국은 봄을 끌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그리고 굉장히 반갑게 불러야 돼요. 반갑네 반가워 반갑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늘에서 떨어져 왔나 하늘에서 떨어져 왔나 여섯 번째 방에서 시작했고 떨어 아홉 번째를 치고서 러가 살박으로 나와 떨어져 왔나 시작 떨어져 왔나 한 번 더 떨어져 왔나 떨어져 왔나 한 번 더 저기 봐 날카롭고 첨예하게 분명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떨어져 왔나 떨어져 왔나 땅에서 그리고 나 바로 땅에서 나와야 돼 떨어져 왔나 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떨어져 왔나 땅에서 불꽃은 솟았나
땅에서 불꺼온 소산나. 다시. 땅에서 불꺼온 소산나. 땅에서 불꺼온 소산나. 하운이 닭이 봉턴지. 하운이 닭이 봉턴지. 구름이 여름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 많이 이렇게 있어. 많이 많이 닭이봉 이렇게 뭉게구름이지. 그게 이렇게 뭉게 봉우리가 많으니까 그게 닭이봉터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뭉게구름이지. 뭉게구름이 막 있는 속에 숨어서 왔냐고. 어떻게 감쪽같이 하늘에서 빡 솟은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땅에서 불끈 솟은 거야? 느닷없이 왔다 이거야. 반갑다 이거야. 그리고 막 저렇게 하늘에 보니까 구름이 막 뭉게구름이 있더니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런 거야. 얼마나 기뻐 말이. 하운이 닭이 봉턴지. 하운이 닭이 봉턴지. 한번 턴이가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하운이 닭이 봉턴지. 이렇게. 하운이 닭이 봉턴지.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언노 어리기 거거나. 언노 어리기 거거나. 어그그공어기야. 어그그공어기야. 반감 내 반가워. 헤이. 반감 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설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냥 어디를 갔다가 이러면 재미가 없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떨어쳐왔나. 하나 아래서 떨어쳐왔나. 땅에서 불 꺼온 소산나. 땅에서 불 꺼온 소산나. 하운이 닭이 봉턴지. 하운이 닭이 봉턴지. 구름 속에 쌓여왔나.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어리기 어거나. 어너 어리기 어거나. 어그그공 어기야. 두 번째 박에서 해야 돼요. 어그그공 어기야. 어그그공 어기야. 어그그공 어기야. 계속 한국을 부르면은 참 좋아요. 어디 가서 또는 선수를 선방을 때릴 수도 있어. 자기가 결석을 했어. 혹은 자기가 저기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반갑네를 불러버리는 거야. 그 선방을 쳐버리는 거야. 응. 그럼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야. 자기도 결석해서 자기도 회원들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반가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선방을 쳐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이게 다 그게 반전이라는 거야. 다 해주기를 바랬지만 여기서 선방을 쳐버려. 그러면 참 적반하장이라고. 지가 결석해놓고 어디 갔다 왔냐고. 우리 여기 있었어. 니만 안 왔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 재밌지 않아.
그 분위기가. 짧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임팩트가 있다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어. 네. 너무 좋아. 세종 반했어. 네.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이거 나 없는 사이에 한번 지나가가지고. 자기 없는 사이 배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 오기 전에 배웠던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전에. 저 처음에요?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주 옛날에 배웠던 노래지. 아, 임팩트 있어요. 임팩트 있지. 그러니까 개구리 타령을 다 훑어서 다시 다 배울 거야. 꽤 많은 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 가르쳐 드리니까 걱정 마시. 흥타령도 싹 배워주고 개구리 타령이고 삼사는 발락이고 몽심몽심 배워 드리려니까. 손. 그런 거 이뻐 이뻐 노래가. 얼마나 깜찍한데. 재밌잖아. 높이